4.13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경남은 각 선거구별 예비 후보들과 주요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6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진주 갑 선거구를 장영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여야 무소속 그리고 후보 이름 가나다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예비 후보는 진주 갑 선거구 국회의원입니다. 일자리 6만 명 규모의 항공산단 완성과 U파크 제2체험센터, KTX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항종 전 진주경찰서장도 새누리당 공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조기 이전 추진, 구진주역 역세권 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새누리당 정인철 전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입니다. 일자리 뉴딜 정책과 100만 광역경제권 건설, 그리고 세계적인 우주항공산업단지 육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구식 전 국회의원은 진주갑 재탈환에 나섰습니다. 진양호 둘레길 조성과 진양호 호반 신도시 건설, 그리고 진양호 항공우주테마파크 조성을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변호사는 야당 대표 주자로 나섰습니다. 진주혁신도시 2기 발전과 소통을 통한 우주항공산단 조성, 진주를 인권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성레미콘 이혁 전 대표 이사는 유일한 무소속 예비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진주의 국제화와 특목고 유치, 기초의원 무공천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